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소학교육과 교수이자 서울대 과학영재원 원장을 지낸 최영기입니다. 팀스라든지 PISA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그것은 거의 뭐, 거의 한 상당 기간 동안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학생이 수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흥미를 갖고 있느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거는 또 반면에 최하위권이에요. 근데 왜 그 애들이 그 수학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문제를 푸는 거죠. 알고리즘화에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풀면 돼. 근데 그러한 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기계화 되는 사고인데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 없는 그런 능력이 그런 능력이에요. 왜냐면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AI 시대에서 AI로 대체되는 능력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키워진 많은 능력들이 실제적으로는 약간 비효율적인 거죠. 애들은 고생하고 알고 보면은 이것이 필요 없는 능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자기화하면서 그렇게 나간 애들이 있어요. 봐라, 이렇게 해서 성공한 애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모델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자꾸만 이제 다른 부모들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애들은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 이게 흥미를 반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화돼서 문제를 많이 풀면 물론 시험을 잘 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입시라는 거를 떠나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의 그런 능력이 그 어떤 수준이 어떨 것인가. 최근에 그걸 다시 한번 재봤어요. 그게 PIAAC라고 해서 그때 대학생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수학 성취, 그러니까 성취도가 16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 뭐냐? 우리가 지금 그 학생들이 그런 성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흥미도는 더 떨어졌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애가 공부를 잘해도 탈진하면 어떤 열정을 잃으면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에 너무나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회가 점점점 강하게 오고 있어요. 왜냐면 미래 사회는 실제적으로 약간 불확실성의 시대거든요. 옛날은 약간 확실성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좋은 회사에 가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열심히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재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주입식 교육, 이렇게 지식을 쌓는 교육도 의미가 있는 시대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성공한 이런 나라예요. 삼성전자도 이제 초일류, 가장 강력한 지금 1위 기업이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거의 1위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추격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전략이죠. 미래 사회가 점점 빨리 바뀌고 있어요. 무조건 따라오는 형보다는 새롭게 뭔가를 창출하고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로 오는 거예요.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이러죠. 아, 우리 학생, 우리 애가 그냥 인류대만 가면 돼. 그 이유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냥 인류대 나가면 어떤 기득층이 되니까 그러면 잘 나갈 거야. 근데 이것은 후진 사회에서는 그랬는데 선진 사회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간 애들이 있는데 대학에 와서 탈진돼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애매함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고 자기를 믿는 능력이라는 거예요.